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손바닥으로 이걸 만져주면 또 접촉을 해주면 돈복이 터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무얼 그 만져주라는 건지 또 어떤 그 풍수적인 원리가 그 속에 그 가미가 돼서 또 그런 돈복 터지는 그 풍수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건지 이 내용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달에 그 저는 종합소득세 그 대행권으로 그한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요. 처음으로 이제 세무대행리를 그 상담을 하고 또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그 전화를 받아서 저를 그 상담을 해주던 그 여성분이 대뜸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네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때 저는 그 순간적으로 이제 기쁨보다는 아, 그 영상 그 하나하나 그 올릴 때더 신경을 써야겠구나. 그리고 그 속에 그냥 그 맹물 같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작은 그 건더기라도 사람들이 또 건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꼭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께서 그 산책길에 혹은 그 산행길에 잘 자란 그 아름드리 나무 만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. 그때 그 유독 또 나무가 서 있는 그곳이 향까지도 그 남향을 유지한 채, 즉 햇볕 받을 그 상황이 아주 그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또그 나무가 그 굽은 나무가 아니고 곧게 그 아주 멋지게 자란 그런 나무라면 이걸 또 우리가 그냥 보고만 지나친다면 마치 그 워렌 버핏이 우리들 그 산책길에 나타나서요. 내가 그 돈복이 기운을 좀 줄까라고 이제 악수를 청하고 있는 걸 우리가 거부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또 반납하는 그 돈복의 그 기회를 우리가 밀어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양 손의 그 손바닥 면을 그 나무에 그 문질러 주듯이 또 안아 주듯이 또 만져 주듯이 그렇게 손바닥 면을 최대한 그 넓게 그 나무의 그 표피와 접촉을 시켜 주시게 되면 이게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오행에서 그 갑목이라고 하는 우뚝 그 여럿 가운데 존재감을 그 뽐내고 서 있는 또 성공적인 그 발전의 암시를 여러분들 그 손에 담게 됩니다. 그런 기운을 그 여러분들 그 손으로 힘껏 그 수용하게 되는 또그 기운의 그 공유가 가속이 되는 거죠. 이런 그 갑목이라고 하는 이런 기운은 재물운의 그 불을 지피는 그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놓쳐서는 안될 것이지요. 또 목생화에서 또 화생토로 이어지는 돈복 터지게 만들어가는 그 일련의 그 오행 순환작용 중에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마음속으로 금전운 축원이라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축원까지 속으로 해주시게 된다면 이때는 더 구체적인 그 돈복의 힘을 결속시키고 또 결집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산책길에 또 산행길에 여러분들께서 그 아름드리 나무 만나시거든 꼭 이런 그 풍수 방법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그 돈복도 또그잘 자란 나무처럼 그렇게 그 성장시키는 그런 암시를 담게 되니까요.